현대인들은 자연과 너무나 먼 생활을 하죠. 그래서 성인병이나 스트레스 등 저마다 크고 작은 걸림을 갖고 있습니다. 요가는 인간을 자연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온의 상태를 유지하고요. 또 균형감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러한 걸림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때문에 오는 각종 질병의 예방이나 아름다운 몸매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한 요가 동작도 함께 소개해드리고요. 몸과 마음의 걸림을 덜어내어서 보다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걸림을 해소시켜주는 좋은 운동 방법을 소개하고요. 또 그 운동으로 강화된 몸의 부위별 자극법으로 풀어주면서 요가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요가만으로 모든 걸림이나 고통이 치유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요.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나 한의원에서 각각의 치료를 받으시되 다만 요가를 통해서 몸의 약한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자극해서 걸림이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가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공복으로 하셔야지만 몸의 정화가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고요. 또 통풍이 잘 되고 옷은 면 옷으로 땀이 잘 흡수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세사리는 빼어놓으시고요. 요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샤워나 운동 또는 소리 지르는 것 등 강한 움직임은 두세 시간 이후에 하셔야지만 기혈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가의 핵심은 마음의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나 걸림은 마음이나 습관에서 나오죠. 하버드 의대 허버트 벤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에서 크게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구 때문에 또는 어떤 일 때문에 짜증이 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하거나 또 어떠한 일도 나를 짜증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마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원하고 계신 마음이나 맑고 깨끗한 마음만을 선택해보세요. 요통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은 균형이 깨졌을 때나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요통이 유발되고요. 또 신장이 안 좋아지면 허리에 크게 부담이 가죠. 우선 신장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을 들 때나 찬 걸 많이 드신다거나 폭식하셨을 때 또는 너무 추울 때 너무 멀리 여행을 가는 것도 신장에 부담을 주어서 붓기를 유발하고 요통까지도 유발하게 됩니다. 요통에는 물리적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통해서 복직근을 강화시켜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요추에 오는 부담감이 덜어지게 되죠. 또 신장부에 열을 내어준다거나 툭툭 쳐주는 것은 진동으로 신장의 기운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골반 조이기를 통해서 요통을 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우세요. 양 발을 구부려서 엉덩이 쪽을 향해서 당겨옵니다. 발끝은 11자가 되게 하시되 엄지 발끝 안쪽을 약간 1cm 정도 모으시고요. 자, 1cm 정도 모으셨을 때 꼬리뼈 위축까지 강하게 자극이 됩니다. 양손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높게 드세요. 이때 무릎 똑바로 모은 상태를 유지하시고 엉덩이가 타이트하게 조여졌나를 잘 느껴보시고요. 자,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높게 들어줍니다. 엄지발끝 안쪽에 힘을 주시고 골반을 강하게 조여줍니다. 마치 꼬리뼈를 천장을 향해서 쭉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괄약근을 강하게 조이시면 생식 기능이 정상화돼서 몸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할 만큼 기운을 활성화시키죠. 자,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높게 들어줍니다. 요추를 받치고 있는 엉덩이 대둔근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요통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힙선을 아름답게 하고 골반을 조여주어서 여성분들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3, 4회 이상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이완하시고 휴식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변비에는 장의 운동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의 운동에 좋은 섬유질의 섭취뿐만 아니라 걷거나 뛰는 유산소성 운동이 변비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장의 활동을 자극하는 방법으로는 가볍게 배를 두드린다거나 늑골에서부터 골반까지 9점을 가볍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마셨다 내쉬었다 하면서 장의 흐름을 따라서 쭉 눌러주시면 대장에 쌓인 노폐물이 잘 나가게 되어서 장의 정화가 이루어지죠. 자, 그럼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앞으로 구부리기 변형 체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요, 양 다리를 쭉 뻗으시고 왼 다리를 구부려서 오른쪽 다리 위에 얹어놓습니다. 자, 이때 왼쪽 슬관절은 지그시 누르시고요. 그랬을 때 다리 아래쪽이 열리면서 대장의 긴장감이 이완됩니다. 뒤꿈치는 오른쪽 하복부에 오게 하시고 복숭아뼈는 대퇴 앞쪽을 지그시 눌러서 장에 오는 긴장감을 이완시키게 되죠. 왼손을 뒤로 감아서 왼쪽 발을 잡습니다. 오른손은 오른발을 잡으시고요. 자, 이때 왼쪽 어깨가 뒤로 돌아가지 않게 지그시 당겨 놓으셨을 때 자세를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시고요. 배를 최대한 내밀어서 뒤꿈치가 하복부에 닿게 합니다. 자, 이마가 바닥에 닿았을 때 더 이상 숨을 못 참겠다 생각되시면 호흡을 내쉬면서 점점 더 내려가실 때 뒤꿈치가 하복부에 닿아서 지그시 눌러지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최대한 참아봅니다. 자, 마시면서 발효하시고요.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등을 펴시고 턱을 당깁니다. 배를 최대한 내밀면서 내려가시면 뒤꿈치가 대장을 강하게 마사지한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조금 아프고 통증이 있을 때도 그대로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바라보시면 장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통증보다는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내쉬면서 점점 더 내려가셨다가 마시면서 바라봅니다.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른 다리를 구부려서 왼쪽 대퇴 위에 얹으시고요. 오른쪽 무릎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팔을 등 뒤로 오른발을 잡으실 때 이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수건을 가볍게 감싸 잡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왼손으로는 왼발을 잡으시고요.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깁니다. 배꼽부터 쭉 내밀어서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하세요. 자, 이때 뒤꿈치가 하복부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느낌을 그대로 받아보시고요. 내쉬면서 점점 더 배가 등에 닿게 수축하셨다가 마시면서 발효합니다.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세요.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하복부가 자극되는 느낌을 정확하게 받아주시고요. 자, 이마가 바닥에 닿았거나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숨을 내쉬면서 점점 더 가략근을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대장이 강하게 마사지되는 느낌을 갖게 되실 거예요.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다리를 가볍게 풀어서 흔들어주면서 이완시켜줍니다. 오십견은 목뒤나 어깨가 많이 결리는 증상인데요. 보통 노화나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죠. 팔의 움직임도 많이 불편해지고요. 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호흡을 마시면서 위로 충분히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주기를 반복합니다. 마실 때는 호흡도 마시고 최대한 이완시켜줬다가 내쉴 때는 툭 떨구는 느낌을 유지하시고요. 자극법으로는요, 오른손이나 왼손을 등 뒤로 가져가셔서 견갑골, 그러니까 날개축지골이죠. 날개축지골과 척추 사이에 있는 능형근을 지그시 누르시고 어깨를 앞뒤로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십견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목뒤라든지 어깨 쪽에 결림이 많이 느껴지시죠? 현대인들은 보통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몸의 긴장감이 어깨 쪽 혹은 목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목뒤 어깨 쪽이 많이 아프실 때는요,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어깨를 돌려주는 어깨 운동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아픈 부위에 손을 지그시 누르시고 앞서 하셨던 어깨 돌리기를 하셔도 긴장감이 쉽게 해소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십견과 목뒤 어깨 결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가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가는 자세로 앉아보시고요. 양손을 최대한 멀리 보내보세요. 숨을 내쉬었다가 숨을 깊게 마십니다. 멈추신 상태에서 어깨를 가볍게 내려서 겨드랑이 안쪽이 닿게 하세요. 이때 반드시 무릎은 90도가 되셔야지만 어깨 쪽 견갑골, 견갑골이 잘 이완되시고요. 턱을 가볍게 들어서 10cm 정도 전방을 바라보시면 목 뒤에 어깨 결림에 많이 도움이 되시죠. 자,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멈추신 상태에서 겨드랑이 안쪽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가슴 앞쪽 대인공까지 닿게 하시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하실 때 내쉬면서 점점 더 내려가시는데요. 말씀드렸던 견갑골과 척추 사이에 있는 능형근의 의식을 그대로 멈추고 계세요. 호흡을 마시면서 반갑니다. 자, 이때 겨드랑이 안쪽이 바닥에 안 닿는 분은 어깨 쪽에 결림이 심하게 오는 분이니까 보다 자주 하시고요. 자, 이제는 양손을 등 뒤로 해서 깍지 껴서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늑골을 최대한 확장해 보세요. 자, 내쉬면서 머리 위쪽 백회가 최대한 멀리 가게 합니다. 팔도 툭 당겨 주시고요. 자, 이때 팔을 긴장하고 그대로 갖고 계시면 목뒤나 어깨 쪽 경관절 쪽에 이완이 되지 않으니까요. 어깨는 툭 떨구어서 머리 쪽을 향하게 합니다. 턱을 당겨서 목 뒤에 결림이 해소될 수 있게 하시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위추부터 서서히 내리시고 요추 내리시고 흉추 드시고 경추를 들어서 마지막에 머리를 들어주셔야지만 목 뒤 결림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늑골을 최대한 확장하시고요. 내쉬면서 머리 위쪽 목회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어깨는 툭 긴장감을 풀어서 앞쪽을 향하게 하시고요. 이제는 자세가 완성되면 머리를 앞뒤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시면서 머리 쪽에 오는 통증, 두통도 조금 예방해 보시고요. 목뒤가 너무 결리다 하면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어디까지 얼만큼 결린가를 잘 체크하셨다가 보다 자주 자극을 주어서 풀어줍니다. 자, 척추 마디마디를 서서히 내리시고 마지막에 고개를 들어서 자세를 풀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일어서서 견관절과 견갑골, 능형근 사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극해 보겠습니다. 자, 똑바로 서신 상태에서요, 최대한 손을 멀리 보내서
그래서 역부위 자세 또는 영웅 자세라고 하죠.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어깨를 뒤로 쭉 빼줍니다. 이때 마치 머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 정도를 최대한 내려가 보세요. 마시면서 바로 마시고요. 다리 뒤쪽까지도 이완시키고 싶다 할 때는 발끝을 모으시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어깨를 최대한 뒤로 이마나 머리 위쪽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의식은 등 뒤쪽 근육근에 멈춰주시고요. 뒤꿈치를 바닥에 닿게 했을 때 척추 마디마디가 이완되면서 목이나 어깨까지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완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보통 동작을 하실 때 2, 3회도 좋으시지만 조금 증상이 심하다 할 때는 3, 4회에서 5회까지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가끔 뻐근하고 몸 어딘가 붓는다는 느낌이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여자분들은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붓는 증상은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턱꼭점을 가볍게 눌러주거나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힘차게 흔들어주는 것도 부종 예방에 많이 도움은 되는데요. 저희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트 자세를 통해서 부종을 예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에 편안하게 한번 엎드려 보세요. 자, 양손을 어깨 높이로 유지하시고요. 발은 모아줍니다.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팔다리를 높게 들어줍니다. 자, 이때 팔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어깨에 긴장감을 유발하게 되고요. 다리가 벌어지면 허리에 무리가 오니까요. 다리는 되도록 모아주시거나 골반 넓이를 유지하시고요. 팔은 반드시 어깨 넓이를 유지합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 때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팔다리를 높게 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복부 쪽에 기운이 모아지면서 장이 순환이 잘 되고요. 또 신장계통, 허리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장의 순환과 노폐물을 내보내는 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부종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